한테는 오리 고깃집 운영권 백화점을 차려줘야지. 백화점을 차려줘. 거기 얼마 그거 백화점 못 피셔야 돼. 남자친구가 정말 운이 좋은지 우리가 여기서 즉석분권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예. 이게 지금 모든 분들 나눠드리는 거야. 복권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네. 예. 아직 긁지 마세요. 여기서 한 번만 딱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오늘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이거 주세요. 아, 그래. 진짜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상품권, 예. 저 형이 저를 위하여 수도 있는 거니까 신이 이번 만큼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요령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에는 다섯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순서 앞뒤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 순서만 세 가지 숫자만 들어있으면 그분이 1등이에요. 지금 긁으세요. 자기 손에 여러분 숫자를 보세요. 세 글자가 다 들어가 있으면 당첨자입니다. 재밌죠? 별걸 다 해보세요. 준비되셨죠? 네. 야, 남친 준비됐어요? 예. 상당합니다 지금. 아. 첫 번째 숫자 그만둬요. 공개할게요. 아, 첫 번째 자, 숫자. 남의 숫자. 첫 번째 숫자. 자, 랜덤으로 지금 자 가고 있어요. 4, 5, 6, 4, 5, 6, 4, 5, 6, 6. 6! 일어나세요. 6! 6! 일어나세요. 6! 6! 6! 숫자 안에 6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6인 사람 일어나세요. 6인 사람. 숫자 안에 6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6인 사람 일어나세요. 6인 사람. 6! 일어나세요. 6! 6! 일어나세요. 6! 일어나세요. 6! 6! 일어나세요. 6! 숫자 안에 6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6인 사람 일어나세요. 6인 사람. 6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자, 두 번째 숫자 갑니다. 두 번째 숫자 돌려주세요. 오, 보자 보자 보자. 나도 6 있어. 김준환 씨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예. 육삼이 없으세요? 육삼. 육삼 없어요. 자, 마지막 숫자 갑니다. 자, 마지막 숫자 갑니다. 자. 육삼, 구, 오! 구! 자, 당첨! 소리 지르세요! 구, 오! 숫자 공개할게요. 아, 첫 번째 자, 숫자. 숫자. 첫 번째 숫자. 자, 랜덤으로 지금 자 가고 있어요. 4, 5, 6, 6, 6. 6! 일어나세요. 6, 6, 6. 6! 일어나세요. 6, 6, 6. 일어나세요. 6, 6. 6. 6! 6! 일어나세요. 6, 6. 일어나세요. 본인은 안 됐다고! 이것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158명 중에도 한 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줄 알았는데, 아. 예? 될 줄 알았어요. 아직도 복권 운이 좀. 두 개 맞았어, 나도. 좋다고 생각 여기서는 생각해? 모르지만, 나가서는 또 이게 뭐. 여기서. 만약에 복권, 그리고 여자친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 고민하는 건 안 돼요. 여자친구죠, 그래도. 예? 여자친구죠. 입만 열면. 이렇게 해봤지만 며칠 가면 또 복권 사는 거죠. 뻥이라고 보면 되죠. 야, 남자친구 알아야 됩니다. 나도 진짜 우리 집안에 한방주의 두 남자가 있어요. 평생 한방주의를 가더라고. 한방 기다려, 한방 기다려. 언제까지 살 거야?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한 번 사겠습니다. 얼마? 얼마? 딱 그냥 딱 다섯 게임 5천 원어치만 딱. 아, 아니, 믿어요? 우선 믿어볼게요. 믿어보자.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예. 네. 우리 김윤아 씨부터 봅니다. 저는 이거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헤어져요. 그냥 헤어지면 고민 끝, 행복 시작이야. 그치, 그치. 아, 근데 그거 많이 생각해봤어. 모든 여자분들이 뭘 지금... 생각해봐. 당장 헤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끊어진다고 그냥 끊어져요, 그게? 들어봐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혹시 모르잖아요, 될지. 혹시 모르잖아요, 될지.